안녕하세요.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. 2021년 신축년 중반기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.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요 중반기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. 내가 금전수도 풀릴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서도 따라오는 운에 들어있고 또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요런 귀인을 얻을 수 있는 요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내가 요 상반기 때 일이 좀 주춤하고 풀리지 않으셨던 분들 요 중반기운에서는 내가 풀어줄 수 있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에 같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자손의 경사도 따라오고 내가 또 좋은 소식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전문직에 계시거나 내가 움직이시는 분들은 명예운도 같이 따라오는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 중반기운에서는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 강합니다. 하지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괜히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야 될거 내가 또 괜히 시작해놓고 안 하니만 못하리라 할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32살 경호생 분들 또 44살 무호생 분들, 또 56세 병호생 분들, 68세 갑오생 분들, 또 80세 임호생 분들, 수에서는 내가 좀 부딪히고 갈수 있고 매사에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요런 운이 있는 거는 될수 있으면 좀 피해 가시면 내가 부딪히는 운이 적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5월달 운에는 금전수도 열리고 매사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지만 사람으로는 조금 부딪히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.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괜히 인간사로 엮이거나 괜히 내가 하찮은 사람들하고 하찮은 말 실수 끝에 괜히 이게 구설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할 때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뭐술 마시고 한마디 했다가 이게 실언을 했어. 경우에 굉장히 크게 나한테 작용을 할수 있는 요런 운도 따라오고 또 부부간에 괜히 작은 말다툼이 크게 전개될 수 있는 요런 운이고 괜히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특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대인관계할 때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인연이나 부부관계 괜히 서로가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운은 대체적으로 열려 있고 매사 풀어지는 운에 들어 있고 직장의 변화라든지 변동을 주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수에서 내가 답답했던 운에서 열리는 운이고 새롭게 또 출발하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 내가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요 부딪히는 거 조금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2살 경호생 분들이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부딪히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32살 경호생 분들은 다른 사람을 남을 너무 믿었다가는 내가 다칠 수에 있고 다른 사람 믿고 움직였다가는 내가 손해 볼 수에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44살 무호생 분들, 44살 무호생 분들이 인연이나 부부간에 굉장히 갈등이나 이렇게 조금 다툼이 심하게 올수 있기 때문에 괜히 까탓하다는 이별을 부를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얻을 수 있고 하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6월달 운에서는 굉장히 강해요. 6월달에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습니다. 사람 때문에도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일 때문에도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뭐 계약권이 이루어지고 또 귀인이 들어와서 내가 일이 쉽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약간 관제수에 얽혀서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또 사람들하고 또 아니면 금전으로 엮여서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 6월달 운에서는 매사가 풀어지는 운에 들어있어요. 매사가 풀어지면서도 내가 힘들기보다는 내가 편할 수 있고 나한테 이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 6월달 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좋은 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으면서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있지만 우리 56살 병호생 분들은 다른 사람 일로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는 괜히 내가 더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 없이 소리만 시끄럽고 괜히 풍파 소리만 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56살 병호생 분들은 오지랖 넓게 남의 집 일에 참견을 하시든가 남의 일을 해결해 주려고 나섰다가는 괜히 내가 손해 볼 수고 내가 구설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시간 낭비할 수 있고 몸만
바쁠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인관계를 할 때거나 뭐 움직일 때 남의 일로 내가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의 일로 바쁘고 나가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나한테 성과도 없이 괜히 소리만 들리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6월 달 운에서는 문서운도 따라오고 변화, 변동수, 움직임수 이런 운, 내가 매매를 하려고 생각했던 운에서도 또 매매운도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습니다. 7월 달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빠요. 내가 뭐 두드리면은 문이 열리리라 하는 운으로 내가 열심히만 움직여주시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있고 새롭게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문서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좀 이렇게 일적으로 뭐 사람을 상대하든가 아니면 사람 속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주위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있어요.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들, 동서남북 문에서 열려있는 수예요. 그 때문에 7월 달 운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. 금전을 벌고 가실 수 있고,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있고, 또, 내가 자손에 좋은 소식, 희소식도 들을 수 있는 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7월 달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승승장구할 수 있고 또 운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운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금전 운이라든지 답답했던 운에서는 다 풀어줄 수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운이 7월 달에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7월 달 운에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옵니다. 하지만 몸수는 조금 조심하세요. 길조심, 차조심이 나오는 수에 들어있고 내 몸수, 몸관리 지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8월 달 운에서도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힘들기보다는 일이 풀어지라는 운이 들었어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5, 6, 7, 8, 요 중반기 운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성과가 있게 움직이고, 1년 중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고,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8월 달에는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도 따라오고, 또 내가 뭐 관제수에 얽혔다든가, 송사에 얽히셨던 분들, 일이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, 나한테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문서의 변화, 변동수, 움직임수 주시려고 생각했던 거, 만약에 매매든지 매입이라든지 사고팔고하는 일이 힘드셨던 분들, 8월 달에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괜히 자손하고 괜히 좀 시끄럽게 힘들게 가셨던 분들, 이런 분들도 8월 달 운에서는 자손들하고도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있고, 가정사 답답했던 일,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형제 간이라든지 좀 힘들게 움직이셨던 운에서도 8월 달에 풀어진 대소리하고 주위가 좀 평온해진 대소리 하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 5월, 6월, 7월, 8월 요 중반기 운세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조금 사람하고 부딪히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문서의 변화라든지 내가 움직임수 또 명예운도 찾아오고 귀인운도 찾아오는 이런 운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. 내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소득이 없으면 바쁜 만큼 몸이 힘이 들 텐데 내가 움직이면서 효과가 따라오고 금전이 따라오고 또 명예가 따라오고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띠 여러분들 요 중반기 운세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